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일기. 이번 시간은 북한의 지하교회 실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이런 영화가, 포스터가 있었어요. 북한 지하교회 목숨 건 비밀 예배를 자유를 갈망하는 처절한 몸부림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영화가 있었다는 것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고 알았습니다. 자, 북한의 지하교회 실상을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 북한의 지하교회는 정말 존재하는가? 있다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이분이 이제 92년에 옆에 교회에서 북한 지하교회에 대해서 비디오를 통해서 본 적이 있다. 근데 그 비디오를 보여준 목사님은 미국 시민권자인데 북한에 10번 다녀오고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본인이 비디오를 찍은 것을 교회 다니면서 북한 지하교회를 알려줬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밑에서 본 것은 북한 개성에 있는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는 보통 구역 예배 보는 것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데 어느 가정에서 비밀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았다. 만약 발각되면 수용소에 가든 순교를 하당하든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린 것을 봤기 때문에 북한 지하교회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었다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 증언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하교회의 실상을 감춰 있었는데 북한 구원운동본부에서 지원한 중국의 한 선교단체가 이제 지하교회 리더로서 북한인 선교사들을 양성하여 북한으로 파송하는 일을 하고 있다. 뭐 여러 이제 그런 선교단체도 있지요. 많은 목회자들이 부정하지만 이것은 지하교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다. 게다가 지난 7월 26일 남포 지역인 102명이 처형 사건만 보더라도 북한 지역에는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이제 모퉁이들 선교에도 북한을 선교하는 단체죠. 이들이 북한을 만나서 들었던 지역의 생생한 현실을 소개한다. 그 60년 지난 60년 동안 북한 지역에는 줄기차게 생존해서 만 6,800명의 지하교인 성도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1950년부터 순교피가 뿌려졌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북한 애들을 전도해서 예수교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다시 교육시켜서 북한으로 투입하는 그런 선교를 한 선교사님이 지난 60년간 북한의 기독교 순환사를 이제 얘기했는데요. 북한의 목회자 대다수는 북한의 남침 전날인 1950년 6월 23, 24일 양일에 걸쳐서 모두 학살되었다. 그래도 살아남은 기독교인들은 1958년 사회주의 정립을 위한 대규모 지식인 숙청 때 다시 학살당했다. 그때 그 유명한 이만호 목사 2,000명의 성도 순교 사건이 발생했다.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었다. 순교자의 자녀와 가족도 일부 성도들이 살아남아서 국경적 변경에서 생존할 수 있었고 이들이 지하교회의 뿌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1958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에서 일어난 기독교인 처형 사건을 분석해 보면 1년에 한번 이상 적게는 서너 명에서 많게는 40명까지 지하교인이 처형된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 지하교회가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세 번째 보니까 철저한 점조직으로 운영된다. 10명 이하의 소규모로 점조직돼 있어서 리더만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게 돼 있다. 그러나 이들을 지도할 목사나 장로가 없으며 성례식도 가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지하교회로서의 가장 중심 기능인 예배는 존재한다. 공개된 예배를 가질 수 없을 뿐 기도, 찬양, 설교, 기본 순서는 지킨다고 한다. 그런데 엄중한 감시와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이런 지하교회가 생성되고 존재할 수 있는 까닭은 순전히 북한에 대한 하느님의 섭리와 은혜 때문이다라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강력하고 놀라운 인도로 지역의 교인들이 신앙활동이 생생하게 존재한다는 증거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북한 하나님이 북한에서 주의 종들을 어떻게 찾으시고 사용하시는가를 보여주며 남한 교회는 전혀 다른 형태와 내용으로 북한 교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증거들은 그 증거는 남한 교회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감동적인 순교의 신앙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네 번째는 뭐냐면 성경 교육으로 지하교회 리더를 양성하고 있다.
이 선교사는 이제 국경적인 한 도시에서 평생을 선교하며 전도하며 신앙을 지켜간 한 70대 할머니를 얘기해 줬는데,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이름을 이어받아 1950년대부터 신앙생활한 분인데, 수십 년에 걸쳐서 이 할머니와 함께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 참여한 사람이 50명 정도다. 그래서 이 할머니 보금전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해변 도시에 있는 다른 한 분에게도 전해졌는데, 그분이 도시에 다 전도해서 형성한 귀차하기는 무려 140명이 이른다. 이들의 신앙을 관리하기 위해서 할머니는 조카 딸을 시켜 매주 두세 장의 종이에 성경 공부 내용을 적어서 보내면 이분은 그 내용들을 가르쳤다고 한다. 그러면 가르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성경 문제를 제시하였고, 답장이 오면 그들의 답을 일일이 채점하여 다시 보냈다고 한다.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정도와 신앙 상태를 고려하여 새로운 지하교회로 독립시킬 리더를 선택했다고 한다. 그런 즉 할머니가 고집한 원칙은 한 교회의 교인 수가 10명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다. 근데 결국 최고 이 할머니 조카 딸이 체포됐는데, 아마도 할머니는 처형될 것으로 추측된다고 한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할머니 밑에서 훈련받은 5명의 리더들이 제각각 신앙의 태를 이어 지하교회 활동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보니까 식량을 구하다가 교회를 세웠다는 것인데, 또 하나 증언이 있다. 중국에 식량을 구하러 온 40대 남자 이야기다. 이 선교사가 이 남자를 처음 만난 것은 2002년경인데,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 남자는 단순히 식량을 가져갈 생각으로 예수님을 시작했다가 불굴의 복음 전도자가 된 경우다. 이 남자는 쌀 주머니 속에 수첩 성경, 이 모토 유돌 선교회가 발행한 이 성경을 숨겨 들어가다가 체포되고 구금되고 모질게 구타를 당한 끝에 의식을 잃고 결국엔 들것에 들려서 풀려났다고 한다. 대소변을 못 가릴 정도의 처참한 상태로 열흘쯤 지나서 선교사가 자신에게 안수한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며 복음 전도가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리고 곧바로 친구들을 불러 중국 다녀온 얘기를 전했고, 그들과 함께 모두 7명이 첫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설교에서 나아만 장군과 계집종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입에서 들여진 첫 헌금 13원을 전하려 이 남자가 다시 중국에 왔을 때그 이성에서는 그들 안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인도하는 지하교회는 현재 상당히 큰 규모로 발전돼서 적어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점조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들에게 추측이 가능한 것은 이들에게 전달된 성경이 500권을 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는 성령 속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다. 함께하는 이 암흑의 선교사는 2005년에 만난 북한 여인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는데, 정씨라고 하는 여인은 1999년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서 밑바닥 생활하며 연명했었는데, 그런 즉한 조선족 가정에 가정부로 들어가 우연히 성경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말씀에 깊이 사로잡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마침내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에요. 이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경을 깊이 읽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직접 대하는 은사를 받아 항상 주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했어요. 중에서는 40여 명의 교인들을 상대로 목회를 하기도 했는데, 이는 주님으로부터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했으며, 환상 중에 흑암의 땅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모습과 많은 북한 사람들이 몰려오는 광경을 보고 애써같이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북한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1년 후 이현의 딸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복음을 전하는 중에 체포되어 공개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현이 북한에서 어떻게 전도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전의 다짐을 생각할 때 성령 인도를 받아 사도행전적인 전도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정성교사는 말했어요. 이 안의 순교도 주님의 거룩한 계획이 아니겠느냐라고 했던 것이에요. 자, 일곱 번째는 북한의 역사시는 하나님의 증거. 일제시대 때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평양에는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했던 게 산정의 교회가 있었고, 이 해방신학, 해방되기 전만 해도 평양신학교가 있었고, 또그 평양신학교가 이제 우리나라 이사 와서 이제 광나라 광진동에 장신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북한 이 김씨 왕조가 들어섰지만, 평양시 행정구역제는 선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서울의 용산구가 있듯이 서울에도 없는 선교구가 있을 뿐 아니라 평양 지하철역 중에는 부흥역이라는 전철역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해보면 장차 한나라 갔을 때
북한에서 올라온 성도들이 남한의 성도들 보다 많지 않을까라고 잠시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지역의 존재를 인정하고 도와야 된다. 이 모퉁이들 선교회는 1945년부터 오늘날까지 선교 라인을 통해서 확인된 지역의 성도의 수가 모두 16,000명에 이른다고 밝혔어요. 물론 이들 외에 확인되지 않은 교인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최근 오픈도어즈가 밝힌 북한 기독교 인구는 적어도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북한 지역교회의 실상을 전한 두 분의 선교사는 증언을 마치면서 한국교회는 매년 북한 땅에 뿌려지는 거룩한 순교의 피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북한에서는 매년 한 번도 순교의 맥이 끊어진 적이 없음을 기억하고 북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에요. 또한 북한 지역에 대해서 피상적인 견해로 가볍게 접근하는 목회자들은 북한 지역의 존재를 먼저 인정해야 하고 지역의 고난에 동참하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기도하며 상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던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구제나 전도 차원이 아닌 총체적 선교 차원에서 북한 선교를 바라봐야 한다라고는 이제 의견이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제 통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북한에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야지 통일된 날에 북한의 지역의 교인들이 당신은 우리 위해서 무엇을 했냐고 할때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수 있는가? 물론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이상 백 목사의 세상 읽기 북한의 지하교회 실상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나훔과 하박국 말씀을 함께 나누고 특별히 우리가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은 나훔서 1장 2절 우리 본문을 자막과 한글과 영어로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우리 NASB 성경을 보니까 나훔 chapter 1 verse 2. A jealous and avenging God is the Lord. The Lord is avenging and wrathful. The Lord takes vengeance on his adversaries, and he reserves wrath for his enemies.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하박국 2장 4절. Behold, as for the proud one, his soul is not right within him, but the righteous will live by his fa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서는 평소에 우리 잘 읽지 않던 선지서인데요. 이 나훔을 우리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자,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될까?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 이 나훔은 이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훔서는 아수르, 이 수도 니느웨,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매 침략했던 매 침략했던 이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는 책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나라와 그 족속들이 어떻게 멸망될 것인가? 여기서 아수르는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죠. 아수르는 BC 8세기와 7세기 초엽까지 약 100년 동안 고대 중동에서 강대국으로 주변 국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킨 아주 잔인한 나라였어요.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BC 700년경 직접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를 섬기지 않겠다고 하자 유다에 쳐들어와서 유다의 온 땅을 황폐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까지 했던 것이죠. 그러나 막판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 실패를 해고 말았습니다. BC 663년경에는 상부 애굽의 수도 노아몬까지 멸망시킴으로써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다가 650년경부터 내전으로 힘이 약해져서 626년부터 신흥제국 바벨론과의 전쟁으로 결정타를 입고 드디어 BC 612년에 바벨론과 메대 사람들에게 멸망을 하게 됐던 거죠.
남은이라는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며 아수르의 멸망이 하나님의 정의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임을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과 통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하늘에 보니까 이 전체의 개요는 니누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신데, 1장은 니누의 멸망을 선포하고, 2장은 니누의 멸망을 설명하며, 3장은 니누의 멸망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니누는 우리가 앞서도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은 BC 600년경 당시 초강대국인 아수르의 수도였던 것이죠. 이 책의 주관시사는 니느웨의 죄악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남은 요나처럼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자비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요나서에서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회개시키라고 하는데 다시 도망갔다가 물고기에 잡혀서 다시 와서 어수 없이 억지로 전도를 했는데, 그들이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돌아왔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제가 한 20년 전 오늘의 교회에서 이라크의 이제 전쟁 중에 NGO 일원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전후 복구 사업에 하기 위해서 이라크 방문했을 때그 목적이 모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니느웨라는 것인데, 지금 이 수천 년이 지나도 아직도 그곳에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전한 그 폭음을 받았다는 그 니느웨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거야, 크리스찬들이. 자, 우리가 줄거리를 보니까 이 본문에 연대는 대베가 아수르에 함락된 BC 663년과 바벨론의 매대에서 니느웨가 함락된 BC 612년의 어느 한 지점이 될 건데, 다음 3장 8장 10절에 보니까 8절, 내가 어찌 노아 몸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렸으나 바다가 상투가 되었고 바다가 방해복이 되었으며, 구사의급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더라.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며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뽑혀 다니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다니. 자, 이게 하나님은 선하시며 악한 자를 보고 분개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니느웨는 반드시 멸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1장에서 2장이에요. 그래서 나훔이라는 뜻은 뭐냐? 위로라는 뜻인데, 이 나훔 이 선지자의 예언의 이 말씀의 리듬은 말이 터닥터닥 가는 것처럼 아주 평확하다는 거예요. 니느웨는 이 창의의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한테 애굽의 수도였으나 BC 663년 아수르에게 이 방화의 학살과 함께 멸망한 애굽의 노아문에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공격에 정하려 한다 해도 그 성을 구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의 이 만가라는 거예요. 죽음을 노래 부르는 그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노래를 부르는 걸 우리가 만가라고 하잖아요. 그 왕과 귀족들에게 선포될 것이다. 이 아수르는 이 예언이 있은 후약 18년이 지나서 BC 612년에 메대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도시는 이제 AD 1844년에 고고학자에서 발굴됐어요. 그전에는 이 성경 속에 있지만은 이 흔적이 없기 때문에 니느웨라는 근거를 성경 속에서만 알았는데, 1844년에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돼서 그것이 니느웨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 나음 우리가 1장의 3장을 한번 자세히 보니까 그 니느웨만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음 선지자보다 약 100년 전 요나는 니느웨에서 회개를 선포했고, 그들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회개는 한번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후 그들은 회개의 정신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남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것이죠. 니느웨는 강력한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2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잡아갔던 국가였어요. 그들은 교만해서 죄악을 서슴지 않았던 거예요. 이에 남은 아수르가 심판을 받아야 할 때임을 알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선포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도 나훔손을 하박국서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나라, 어떤 국가가 그와 같은 나라가 국가일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우리 한반도를 반으로 잘라서 점령하고 이제 북한의 이 공산당 세력들이 아수라 같은 존재가 아닐까. 그래서 이 평양의 예루살렘이었던 그 평양, 이 북한을 공산화시켜가지고 거의 많은 교회를 다 문을 닫게 하고 6.25전에 많은 목회자들을 학살하고 지금까지도 예수님 사람들 잡아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처형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김일성 집단이 바로 그런 아수라 같은 존재가 아닌가. 자, 그런데 이 북한은 왜 기독교를 탄압할까요? 저 인터넷 찾아보니까 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오늘은 진짜로 우리가 북한에서 기도할 때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북한은 왜 기독교를 탄압할까요?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단연 김일성입니다. 북한 김일성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공산주의 사상을 선택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틀니 탄압하였고 지금도 3대를 이어서 종교, 특히 기독교는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일성이 저작 선집 1권에 수록된 내용에 보면 이 종교 비판자를 보면 당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 김일성의 책 가운데 1편에 이 종교 비판에 대해서 보니까 종교는 역사적으로 지배 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어 인민들을 기만하며 착취 압박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종교의 상층 지도자들은 일도 하지 않고 거짓 소리만 하고 종교인들에게 하나님에게 바친다고 돈을 많이 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취계급은 내세의 좋은 생활에 대하여 달콤한 약속을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현실 세계에서는 고통을 참고 순종하라고 설교함으로써 종교를 근로대중과 계급투쟁을 무마하고 제놈들의 착취와 억압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이용하였다. 이렇게 기독교와 목회자들을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 제국주의자들은 벌써 19세기 중엽부터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했다. 지난해 미 제국주의자들은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정복하려고 책동하는 한편 종교를 이용하여 우리 인민을 노예로 만들려고 시도하였다. 그래서 미군은 오래전부터 종교의 간판을 든 선교사들을 우리나라에 파견하여 각지에 예배당을 짓고 기독교와 숭미사상의 미국을 숭배한다는 사상이죠. 퍼뜨렸으며 장차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수십 년간 진행하였다. 이것이 미국이 조선 사람을 동정하고 있는 듯이 가장하여 종교의 탈을 쓰고 자기의 세력을 조선에 부식하기 위한 음흉한 책동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내 가르치니까 백성들이 이 기독교의 참 진리 성경을 읽어보지는 못한 채 이렇게 내돌하니까 어떻게 이 백성들이 기독교의 참 진리를 알 수가 있겠어요? 그냥 나쁜 얘기만 들으니까 나쁜 종교고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 알겠죠? 어느 데서 이놈은 제비의 유언대로 조선의 벗으로 자처하면서 미국이 곧 하느님이니 미국만을 믿으라고 설교했으며 팔도강산을 좁다고 싸다니면서 구체적인 지형 정찰과 정보 수집에 미천할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난달 선교사가 탈을 쓰고 조선에 기어들었던 미제 승냥이 놈이 조선의 한 어린이가 사과밭에 떨어진 사과나를 주었다고 하여 그 이마에 청강수로 뭐 청산가리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도적이라고 새겨놓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어떻게 이 선교사님이 어린아이가 사과나를 주셨다고 거기 이마에다 그렇게 청산가리로 그렇게 새겼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종교는 비과학적이다. 오늘 현대과학을 믿는 사람이면 누가 하나님이 저 하늘에 있다고 믿겠는가? 종교는 일종의 미신이다. 예수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그것은 본질상 다 미신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를 아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김일성 저작을 바탕으로 북한의 현대 조선말 사전 1981년에 이제 출판된 거 보면 기독교는 낡은 사회의 불평등과 착취를 가리고 합리화하며 호황한 천당을 믿기로 해서 지배 계급에 순종할 것을 설교하는 종교라고 정의되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성경을
예수교의 허위적이며 기만적인 교리를 적은 책에 불과하고, 교회는 종교의 탈을 쓰고 인민들을 착취하도록 반동적 사상 독설을 퍼뜨리는 거점의 하나일 뿐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교과서를 비롯한 문헌가의 원론 매체들은 한결같이 주민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악의적이고 왜곡된 내용으로 반기독교 사상을 추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의 교과서에 실려 있는 부정적인 기독교에 대한 내용을 보면 외국의 정도가 심하다는 걸알수 있다. 소학교라면 초등학교죠. 2학년 9호 교사는 미국 선교사가 땅에 떨어진 사과 하나를 주워 먹은 소년을 붙잡아 사냥개를 풀어 물어뜯기 하고 이마에 청상, 염산으로 도적이라는 글자를 새겼다는 반기독교 선전문을 넣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야. 기독교는 철천지 원수인 미국과 연결돼서 더욱 심한 징후를 이제 받도록 하고 있다는 거야. 이런 내용을 가르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에 그런 선교사가 진짜로 있었는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 이런 내용을 보고 듣고 배우면 자연스럽게 기독교와 선교사를 증오하고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반기독교 사상 주입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경을 배척하게 만드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천만의 이 영상에 보면은 그 탈북자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이 김일성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 죄가 오늘 북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동을 듣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던 인민들의 죄가 오늘 온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북한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야. 삼반면 백성이 굶어죽고 중국 땅에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이리저리 인신매매로 끌려다니는 백성들, 오늘도 외화벌이 한다고 외국 땅에서 노예처럼 일해서 겨우 한 달에 우리 돈 10만 원 남짓을 손에 쥐는 나라. 그 죄가 오늘날 북한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야. 원래가 먼저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또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민족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이유가 많다고 한다는 거야. 자, 이제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박국서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가난하고 병들고 비참하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부시자 가운데는 왜 건강하고 부유하고 호의호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야? 왜 현실상에는 악이 사라지지 않고 악의 기승을 부리며 악한 자들이 권력과 부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왜 하나님 이런 현실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인가? 이러한 역사의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이 하박국서에 있는 거야. 하박국 하나님과 하나님, 하박국과의 역사 문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자로서의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먼저 하박국은 왜 유다의 죄를 처벌하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첫 번째 불평을 하고 있는 거야. 이 하박국의 호소를 들어보니까 하박국서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오? 내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다이다. 4절, 그러면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벨을 통해 유다를 처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또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바벨론은 결국 형벌을 받을 것이며 의인은 믿음으로 마마 살 것이라 하고, 이제 두 번째 불평, 하박국이 악한 바벨론이 자기보다 의로운 유다를 처벌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은 결국 형벌을 받을 것이며 의인은 믿음으로 마마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가지고 유다를 치면 그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결국 바벨론은 내가 형벌을 낼 것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그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속히 실행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의인의 권한과 악인의 번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인 이 역사의 수수께끼는 하박국만이 아니라 언제나 역사상 모든 경건한 성도들을 낙심시키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며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우리 시각과 경험은 언제나 단편적이고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아직 역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박국처럼 현실적으로 아무리 죄악이 번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벌하시며 믿음으로 사는 의인을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바라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박국이 보여준 이런 역사 철학 혹은 역사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박국서를 한번 살펴보면 케어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1장에서는 경고를 하고 있고 2장에서는 환상을 보여주며 3장에는 기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줄거를 보니까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포용하다, 이 받아들이다 라는 뜻인데 이 많은 의문을 안고 있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하박국은 바로 신정론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신정론적인 고민이란 뭐냐면 신정론이라는 것은 왜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은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려라. 악인이 번성하는 것 같지만 그건 잠시고 결국은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답인 것이죠. 즉 욥기나 시편 37편의 기자의 고민처럼 선하고 결백한 자가 고난당하는 반면에 악인이 형통하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믿음의 반석에 굳건하게 발을 딛고 서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유다인 악인이 벌받지 않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제 곧 벌을 내리실 거라고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장이에요. 이것은 또 다른 질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바벨론인들이 그 악인보다 토악한데 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대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저 혼란의 와중에서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개인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바벨론을 비웃는 돌에서 훨씬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설명되고 있어요.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며 여는 옳다고 인정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2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3장에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절처럼 그분의 권능을 다시 보여달라고 요청하며 장엄한 시편에서 하나님을 위대한 행위들이 회상되고 있어요. 하박국의 신앙이 이제 비록 모든 물질적 자원들이 그에게서 사라진다 해도 그는 여호와 안에서 그의 행복한 그 행복과 행복의 힘과 성취를 발견하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3장이에요. 세 번을 걸쳐서 하박국은 생각하는 신자는 여호와 앞에서 인내하고 잠잠해져야 함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야. 하박국 2장 1절에 여호와의 응답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하박국 3장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하박국 1, 2, 3장을 이게 보면 그 이 소선지서죠. 그러니까 이 양이 이 분량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3장밖에 안 나요.
대선전은 이제 이사야처럼 66장까지 긴걸 말하는 거야. 그 소선지서 하박국은 첫 장부터 의문부로 나열되어 있는 거야. 이게 풀리지 않은 회의와 의문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는 거야. 이것은 2500년 전 유다 땅에 살았던 한 선제만의 고뇌와 질문이 아니라 인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부터 마음속에 품은 이르러 오늘까지 동서, 고구 모든 인간들이 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번민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초적인 질문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하박국 인간의 끊임없는 이 난제를 하나님께 대변하고 하나님부터 해답을 듣게 되는 형식의 이 대화를 다이얼로그가 1장, 2장에 걸쳐서 계속되고 3장에서는 이제 결국 정답을 찾아낸 기쁨과 감격을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그 절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우리가 이제 말씀하는 것처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이 말씀은 바울의 로마서의 중심 사상이 되었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갈라디아 로마서가 바로 바울이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증거한 논문이라는 거야. 의인은 하나님의 국권이 신뢰하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하박국서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악인은 율법을 무시하며 준행하지 않는 자죠. 그 의인은 뭐뭐 할지라도의 신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인데,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9절을 보니까,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받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은 시작에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서 이어받고 있는 거야. 로마서에는 이 의의를 가지고 이신칭이 이 갈라디아서는 이 삶을 의롭게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하고 히브리서는 그 믿음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야. 그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이 시대의 타락성을 염두에 두고 읽으며 또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한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읽지 않고 말이죠. 읽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쁘다, 성경이 어렵다, 이래서 우리가 읽지 않고 있죠. 그러나 실상 어느 경우가 되었든 근본적인 원인은 성경에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독이 말씀이 내용을 해주는 여러 가지 유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영혼을 소생케 한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의학이 완전하지 못하기에 못 고치는 병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기에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피곤하여 죽어가던 이가 말씀으로 소생함을 얻었다면 그런 말씀을 잊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은 곤란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한다. 시편 119편 5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슬프던 영혼이 말씀을 통해 큰 위로를 얻은 자는 성경을 잊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119편 92절. 말씀은 즐거움을 준다. 따라서 고난일 때 성경으로 즐거움을 경험한 자는 성경을 읽게 된다고 하는 거야. 성경 말씀 중에 어느 말씀이 어느 때 어떤 유익을 줄지는 아무도 모르죠.
성령께서는 그때그때 역사하셔서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유명한 구절만 감동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별로 익숙치 않은 구절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 있는 사람은 말씀이 그 영혼의 새 힘과 용기 주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을 습관적으로 매일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에도 말이죠. 이렇게 그 지하교회에서 그들이 거기 목사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그 핍박 가운데 목숨을 걸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왔는가? 성경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베껴 적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 받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가 14만 명에서 최대 40만 명이다. 이 모퉁이들 선교회에서 그 15년간 이 성도수가 3배를 성장을 전망했다. 그래서 이제 오픈도어 선교회에서는요, 북한의 종교는 주체사상이, 그렇죠.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그 사이비 종교 국가가 돼 있는 거죠. 그 수년째 기독교 박해 지수가 세계 1위 국가로 지목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가 2010년 적게는 9만 명에서 많게는 40만 명일 것이다 라고 추정되고 있다는 거야. 북한 선교단체 모퉁이들 선교회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의 수를 적게는 9만에서 14만. 그래서 이거는 국제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즈는 북한 주민의 1.7% 수준인 40만을 추산했다.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이나 일본에 버금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유가 있는 국가보다도 자유가 없는데도 그 정도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 모퉁이들 성교회는 철저하게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북한의 정치적인 상황에서 지역교회 성도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자체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1985년부터 북한 선교를 시작한 이 선교회는 그러나 1991년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당시 북한 내약 3만 8천 명의 지하 성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조사됐다고 하고 있어요. 1995년을 기점으로 북한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많은 주민들이 생활 구역에서 중국으로 넘어와서 복음을 듣고 이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경향성을 전제로 할때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현재 적어도 3배 정도는 늘어났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북한의 종교를 주체성으로 정의한 오픈도어 선교에서는 약 40만 명중 4명 이상이 4만 명이 수감되고 있다. 그래서 2009년 한해 동안 기독교인 20명 이상이 처형되고 1000명 이상이 행방이 묘연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체는 그중 대부분은 비밀리에 체포돼 살해되거나 수용소로 보내졌으며 생체 실험에 동원됐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앞서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북한 이 선교를 하고 있는 분이 말씀에 의하면 북한 지역교는 성경만으로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2021년에 이렇게 인터뷰한 메시지 요약을 보면 이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너무 놀라운 이야기다. 위대한 개신교의 개척자였던 루터는 기독교인의 삶은 매일 회개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했다. 우리도 매일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고 우리가 세례받은 상태로 매일 돌아가야 한다. 그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라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일교회의 주역으로 남한교회를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북한교회는 어떠한가? 북한에는 안수받은 목사도 없고 교회 건물도 없고 매주 드리는 교회 예배도 없기 때문에 교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난 70년간 자료를 통해서 확실하게 북한에는 교회는 존재해왔고 북한의 지하교회는 처음 존 로스 선교사가 조선에 성경을 보내서 복음이 들어온 팔자치와 연결됐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선교사님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이제 1800년대 말에 만주에서
이제 중국 선교하다가 조선 선교하기 위해서 이제 조선말로 한문에도 성경 번역할 때이 서상륜, 백홍준, 김명원 이런 홍상훈 장사 하던 분 중에 한 분이 콜레라 걸려가지고 이제 선교사를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치료해서 나니까 그들이 이제 은혜를 갖게 해서 같이 이제 조선말을 가르쳐드리고 조선 역사를 가르쳐드리고 그분은 이세 분한테 영어를 가르치고 해서 이 성경을 번역해서 그게 언도다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국내에 번역된 쪽성 쪽복음 마태복음 한 권씩 쪽으로 된 성경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북한은 선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 10만 명의 지하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건 남한의 선교사들과 접촉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아니다. 북한 내부에 있는 다른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북한을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다. 그들이 누구의 복음을 들은지는 알아보면 처음 조선에 성경을 보내며 복음을 전파했던 존 러스 선교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 이들을 잘 조사해보면 이들의 교리나 예배나 제자 양이 조선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남한 선교사들에게 제자 양을 받은 삶과 비교해서 너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국 초기 기독교도는 거의 북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펜젤라나 언더도 알렌 성교사와 접촉해서 기독교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들이 기독교 된 것은 성경을 받아서 된 것이라는 거야. 그들이 받았던 것은 성경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야. 교회 건물이나 큐티형 교재, 기타 주석 등으로 기독교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제일 먼저 조선 땅을 밟은 성교사가 있었지만 그 전에 벌써 이 땅에 기독교인이 존재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존 러스 성교사의 선교 전략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방법은 뭐냐면 오직 성경 하나뿐이다. 존 러스 선교사는 우리나라 언어로 성경을 제일 먼저 번역을 했어요. 그는 성경 번역을 위해서 훈련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 아닌 사람을 고용해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존 러스 선교사와 함께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은 조선의 홍삼 장사였다. 이 상인들은 성경을 번역하는 동안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존 러스 선교사의 선교 전략이었다. 그는 선교사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오직 성경으로 소개했다는 거예요. 성경과 함께 전략을 더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과 함께 목회자나 교회 건물을 준 것이 아니었고 단지 성경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북한 교인들은 존 러스 선교사님이 세우신 판석 위에 4대를 지나 신선하게 세워진 지하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으로 4대까지 내려온 것이고 목회자도 없었고 교회 건물도 없었고 교단의 지도력도 없었고 성경도 다 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아는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대해 알게 된 그것을 보물처럼 여기고 있었고 그 보물 때문에 그들은 4대째 목숨을 감수하면서 그 보물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선에 어떤 선교사들 일부는 많은 대학과 병원을 세우는 선교 방법을 택했어요. 그것이 존 로스 선교사의 선교 방법보다는 더 많은 선교 결과를 나은 것 같았다고 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며 병원과 학교와 고아원을 세우고 교우문도 크게 짓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서양 선교사가 조선에 남긴 유산이 되었어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을 하겠는데 서양 선교사들이 북한에 세운 병원, 교회, 교회원들이 오늘은 존재하는가? 얼마나 많은 병원, 학교, 고아원들이 거기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가? 전혀 없다는 거야. 물론 학교나 병원 건물이 아직도 일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선교사들이 남한에 세운 학교나 교환 병원 가운데 얼마나 여전히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가. 거대한 기관이 되어 남아있긴 하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기관이 되었고 심지어는 기독교를 적대하는 기관이 됐다. 그렇죠. 이 남한에 있는 이 미션스쿨이라는 곳, 뭐 선교단체 병원, 뭐 학교 이런 데가 지금 기독교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존 로스 선교사의 사역은 아직까지 대대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곳에는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은 사람에게 전하는 방법이 성경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존 로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두 가지 다른 선교 전략을 이제 비교할 수 있는데 북한의 지역에는 계속되는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의 교회와 교인수는 매년 숫자가 감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140년 동안 북한 지역에를 순수하게 계속 보존해 오셨고 다른 곳에 기초해서 세워진 모든 것은 다 제거해 버리셨어요. 이제 남은 것은 성경만 가지고 있는 교회만 남은 것이에요. 그들이 북한의 치아 교회인 것이에요.
전루 선교사가 가장 처음에 조선에 보냈던 성경의 기초한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남은 교회는 많이 잃어버렸지만 존 로스 선교사가 북한 지역을 통해서 한 것은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2년간 북한에 전달 성경이 2배가 증가했다. 이 코로나 때에도 성경을 중단, 보급 중단을 못 시켰다는 거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개나 한국에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북한은 지난 2년 동안을 돌아보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2배가 늘었다고 하는 거야. 성경을 보내는 것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단시킬 수 없었던 것이에요. 공산주의가 지혜계를 패배시키지 못했고 하나님 지금도 이것을 나만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절실한 때라고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박해 속에서 4대째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낸 북한 지하교인들이 팔 아래 앉아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회개하면 우리를 통해서 북한 교회를 도와주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뿌리로 돌아가야 가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점점 더 적대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게 될때 남한 교회는 어떻게 살아남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얼음이 닥쳤을 때 교회건물에서 나와서 살아남는 법을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 시간이 올때 북한과 남한 중에 누가 선생이고 누가 학생이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갈지를 북한 지역위가 알려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왔어요. 벌써 미움이 시작됐어요. 교회가 건물에서 떠나야 할 시간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이제 남한으로 왔어요. 회개의 날이 온 것이에요. 존 로스의 선교 전략으로 가야 할 때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건물을 지은 교회가 아니라 존 로스의 교회를 따라야 하는 날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통일교회는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하교회라는 거예요. 통일교회는 손으로 지은 건물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 자체가 하나의 건물인데 영적인 건물이고 성령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유일하게 남은 계시는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단지 복음의 좋은 소식을 가져갈 수 있는 발과 성경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조선에 이런 좋은 교회를 보존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 북한의 지하교회가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질 때 우리가 그들의 도움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겸손해질 수 있어야 하겠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복음 기도 신문에 올린 에릭 폴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으로 4대째 신앙을 지킨 북한 교회. 오늘 하나님께서 나훔과 하박국서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실 때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셨지만 결국 아수르도 망하게 돼 하고 오직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은 그 살아남은 자 그들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라 하신 것처럼 과연 오늘 남한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많아도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70년 전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온 저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 결국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의인으로 불러세울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는 우리가 돼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훔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믿음으로 살리라 하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농부들이 마지막 때에 오직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남한에 많은 성도들이 이제 정말 배가 부르고 다 교회를 오히려 대적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가 정말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믿음을 새롭게 갱신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